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뭐라고요? 일을 한다.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시면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바라서 바라보고 그게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말하고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바랐는데 어때요? 지금은 안 됐어. 그런데 바라는 것을 지금 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살아가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걸 이 누가 만든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때요?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죠.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오늘 말하면.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어디요?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됐다가 죽었지만 어때요? 그 죽었지만 그 믿음은 어때요? 죽은 거 상관없이 어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아니죠. 에녹이죠. 에녹이 어때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옮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을 없이는 기쁘시게 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쭉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때요? 반드시 어떤 일이든 우리 믿는 만큼 그 믿음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행동을 한다.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을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여기에 믿음은 뭐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야.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에만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엄청나게 귀한 거고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준 믿음을 믿은 엄청나게 그것만 가지고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믿음이 반드시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멘.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서 유익이 없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짐은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아니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어때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건 옳다고 인정만 됐지만 구원받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어짐은 아멘. 그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여기 형제들 중에 먹을 게 아무도 없는데 야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밥해 먹어야지. 몸이 약하니까 입을 놓고 떼버려야 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멘. 이걸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경이 이거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대조하는 거예요. 비유도 아니야. 비유도 대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유익이 없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야. 아멘. 마음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가난한 자에게는 쓸 걸 행동을 해야지. 어때요? 뭘 갖다 줘야지. 그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 다음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야.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있지만 앞으로 죽어서 없어져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17절 쭉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2절은 내가 복원이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믿음 행동한 그 믿음 마음에 있는 그 합해가지고 일을 그 믿음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디요? 완전케 된다.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믿음은 귀하고 엄청난 노력이죠. 이런 걸 믿음이 행동을 하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심령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심령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는 믿음은 뭘 해야 되죠? 입으로 그 믿음을 말해야 된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마음에 있는 믿음도 이게 생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어때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 말을 통해서 완전하게 했을 때 완전한 믿음일 때 그 믿음만큼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말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하나님 이룰 자 상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도 어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해야지 어때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것이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불사를,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낫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인천 저 앞에 가면은, 바다에 가면은 엄청난 큰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다 중요해요. 엔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는 목적을 세웠으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운전대로 간다는 거예요. 운전대가 아무리 큰 배든 작은 배든 운전대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100년 가까이 된 인생을 산 인생이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항해라는 그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입에서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마음에 뭔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진다 어때요? 말을 통해서 해야지 어때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배는 인생 바퀴를 굴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믿음의 성공의 말을 해야지 성공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은 배에 비기도 하고 또 현은 어때요? 불이라고 불을 비교했죠. 불을 하는데 불은 뭐죠? 확 오면 타서 없어져요? 안 없어요? 없어져요. 또 불이란 잘 하상하면 이렇게 전불기, 전기불같이 유용하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고백하는 데서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반드시 어때요? 행동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행동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제일 앞에 말씀하실 때 보면 제일 앞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써놓고 말씀의 실제라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요. 근데 22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25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2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죠? 자유롭고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첫 언약을 그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어디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후하였다면 둘째 것을 세울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9절 쭉 8절 9절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새 언약 둘째 언약 자유롭게 온전 율법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자유롭게 온전 율법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각에 있고 마음이 뭐라고요?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을 생각이고 마음이 있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5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본다. 말씀을 그 기록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여다보죠? 생각과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에 마음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뭘 한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 실행 행동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일을 실현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악한 여띠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악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서 그 선한 말씀을 믿고 있으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사람은 악이 있으니 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무익한 네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짐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때요? 행동을 한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이란 행동을 선포하는 행동을 고백이란 행동을 통해서 어때요? 그 마음과 말에는 믿음이 어때요? 일을 해서 그 일한 결과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죠. 믿음은 누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군이 한 명도 벗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한 번만 상황을 흔들고 한 번만 의심을 주면 무너져서 사라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만 항상 남아서 그 믿음에 일을 하는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게 내는 받은 줄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걸 믿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위가 헌금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떼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로 믿고 하는 사람의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믿음의 말이 행동을 해서 말한 대로 내게 결과를 안겨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그 믿음의 모든 행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짐은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쭉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이 아니고 중단되거나 뒤로 넘어지면 어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험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어때요? 믿음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대로 내가 다 일한 것을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일할 것도 없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일을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믿음은 문제죠. 3.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시면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누르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는 산을 뭐라 그러죠? 문제로 보는 거죠. 문제인데 어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요양원에도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 많고 또 치매 걸린 분들은 뭐 자꾸 보인대, 들린대. 근데 그거 그리고 싶게서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한 방에 해당이 되잖아요. 한 방. 귀신의 역사하면 어때요? 사라지고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역사하지 말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치매 걸리니까 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여러분 산이 있으면 큰일 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고 좌절해야 됩니까? 그 산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된다. 산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하고 나서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는 거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에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약속도 없는데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산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산을 하나님이 예수로부터 해결했다 안 했다? 해결했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록이 됐다니까 그런 말씀이. 근데 의심이 생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 근데 자기만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적 그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지 안 할지 내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 행위한 것 상시 은혜로 모든 걸 했다고 이미 했다고 믿으면 어때요? 의심이 안 생기는데 아멘. 하나님이 했다고 믿으면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했다고 한지 모른다고 하면 의심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의심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 필요의 모든 걸 다 이게 지금 내게 믿는 산이 필요 없어져야 될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어때요?
의심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죄의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죄에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한 것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나 죄의식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배울로 사라지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완전히 했다고 말하면 우리 사라지잖아요. 그 의식이 아멘. 죄의식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자, 잔들 보고 말하라 안 하라? 말하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인가요?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걸 어때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때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산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물론 비를 보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고 마음에서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어때요? 같은 믿음, 성경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어때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 산이든 뭐든 다 사라지게 되고 장애물이나 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안 돼요? 말을 해야지 그 말한 대로 그 말한 믿음은 반드시 산이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집안으로 대로 내려오는 좋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격도 아버지 안 닮은 데 똑같이 닮는다니까. 그죠? 그런 걸 보고 조상에 뭐라고요?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조상의 저주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내용 안에 있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조상의 저주도 어때요? 내 편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도 아주 괴팍한 성질 그 가지고 있으면 그 성질 때문에 맞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어때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문제를 행해서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어때요? 그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현실을 실제가 된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요구한다. 명령이 되죠. 명령.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별로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요구만 하면, 명령만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별 생각을 다 합니까?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느낌이 사로잡은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영의 생각과 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다섯 가지 모든 육신의 생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돼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이 대물림한다고 그러지요. 성경은 그래야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육신으로 보면 맞는 얘기야. 그렇지만 또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대물림한 저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고 부활로 뛰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인생의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명령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귀신 보고 뛰어 나보라 그랬다니까. 그죠? 귀신 보고 떠나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어때요? 개적으로 가서 없어지라고 말했다니까요. 귀신의 영향을 적은 모든 뭐 질병이든 모든 것도 다 어때요? 예수님만큼 벌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이 믿음 하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안 믿어지니까, 예수 이름에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때요? 바라기만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몸을 예수님 입은 예수님은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땅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영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영을 어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란 믿음으로 요구만 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실제가 되는, 말한 대로 경험하게 되는, 말한 대로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믿음은 표적, 기적.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16장 17절부터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니. 자, 믿는 자죠? 믿는 자. 기적,
표적 따른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뭐라고요? 쫓겨가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어 지으면 아멘. 여러분 차라리 예수 이름으로 따라 그렇게 해놓고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생각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낸다는 그것만 딱 생각과 마음이 있고 말까지 했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은 쫓겨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새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새 방언을 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이 하는 기도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은 가졌으면 손을 얹겠어요 안 얹겠어요?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네 주간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한 안에 사는 삶을 했고 오늘은 믿음은 이래한다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누굴 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줬다는 거야. 그죠? 에베소 1장 19절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20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있단 말이요. 자, 예수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어디 갔죠? 음부에 갔잖아.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음부에 간 것을 누굴 보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죽어간 죽은 영이, 음부, 저기 간 영이 아니라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혼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 갔다고요? 무덤에 가가지고 죽어서 3일 된 시체에 들어가지고 산 부활한 완전 온전 예수님의 죽은 예수가 온전히 부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떠 죽은 음부에 가 있는 그런 능력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서 죽어가지고 3일 돼가지고 완전히 어때요? 죽어있는 그 몸을 어때요? 살려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기적을 죽었는데 살았는데 산 것이 무슨 해를 받겠냐는 거죠. 병든 것이 뭐에 못 살아 뭐 내놨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왜 어때요? 귀신이 어때요? 예수 앞에 다 항복하고 예수만 보면 볼텐데 왜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딱 말하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대로 말하니까 그 말대로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사실이고 진리지만 어때요? 우리가 믿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증명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증명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간증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한계 체험해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적이 어때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말만 하면 그 말대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 말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 말한 대로 어때요?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은 기적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 가정을 방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 사업장을 방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 어때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혜지가 그전에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인천 쪽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태풍은 인정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전에. 근데 우리 식구 중에 잘 말 못했어. 근데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인천 쪽으로 안 오고 뭐 다른 쪽으로 갔거나 시시부지가 없은 거야. 내가 속으로 야, 혜지가 말한 대로 됐구나, 난 말 못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은 사람과 이상신의 마귀와 싸움하는 그런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즉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고 그래요. 싸움은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가지는 정사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한다. 근데 마귀가 그 속이는, 괴계의 마귀는 속이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대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매라는 거죠. 휴의에 가슴에 의인이라는 형표를 붙이라 그랬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이 자기를 방할 수 있는 방패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마귀 화살통, 화전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 들었는데 그걸 계속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소심함을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혼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뭐 별걸 다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무서움, 두려움, 공포를 줍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실제 어때요? 손해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는 건 앞에 쭉 있잖아요. 내가 또 나를 막는 방패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쏴도, 마귀는 쏘다가 공격하다가 마귀가 지쳐서 마귀의 힘이 빠지고 마귀의 무기가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해도 펄펄 뛸 일이 없어요. 뛰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태에 멈추면 더 큰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또 왜 그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돌이키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어때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때요? 믿음에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으로 막아내면 완전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예수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무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방패는, 그 믿음 방패된 믿음을 가지면 그 방패는 완전히 완벽하게 막아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믿음은 이긴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어쩌면 끊임없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여러분 며칠 됐나? 하여튼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휴전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그러죠.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프간에서 휴전을 뭉개뜨리고 다시 공격을 했어. 공격을 하니까 아프간 군하고 그 탈레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아프간이 졌어. 지니까 또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 대통령 궁 무기 그 나라 전부 다 누가 가져간 거죠? 탈레반이 가져간 거지. 가져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는 것은 왜 지죠? 이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 번만 이깁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 하나님께 감사 항상 이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만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이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능치 못하면서니까 어떤 것이든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방패를 삼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때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겨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자, 믿음.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예수만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렵게 나가요?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담대함 당당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19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마음의 느낌으로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보면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길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일이었나요? 못할 것이 없이 다 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겨자씨 한 알만 믿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절 6절 보면 우리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설명 강구를 해요. 그럼 6절에 주께서 그러세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엎어 바다에 심기로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다. 나무를 어떻게 바다에 심습니까? 나무는 땅에도 심어야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믿음은 바다에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든가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엄청난 좋은 것도 다 믿음만 있으면 심겨져 가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 여러분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다에 뽕나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것이 심겨져서 그 나무가 너에게 순종하고 산이 너희 말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자, 겨자씨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씨앗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한 종류, 한 나의 나무의 종자 씨앗이지만 씨앗이란 말이요. 근데 씨앗은 뭘 말하냐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 비유는 이라니. 씨는 뭐라고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유케 하고 완전한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어디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어디요? 나무 씨앗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데 뭐요? 말씀이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했지요. 말씀을 뿌린다 안 뿌린다?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어때요? 어디다 뿌린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심겨진 그 믿음을 가지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제가 말씀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47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증거한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오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붙여주면 말라지는 사람들의 불이 된다 그랬고,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룬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삶의 현실에, 삶의 실제 현실제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